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거는 아마 좋은 소식 때문에 올렸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드디어 논문을 통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학위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군대에 전역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너무 좋아요. 제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촬영 날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학 중일 때도 있었고 이제 수료일 때도 있었고 지금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어요. 고마운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맙지만 되게 심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준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논문을 쓰는 동안에 되게 힘들었고 고마웠던 분들도 엄청 많았고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 한 분만 빼고 모두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드디어 학위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논문 중간에 영어 요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살짝의 썰을 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알게 된 동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이제 현장에서도 만나고 대학원일 때도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조금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뭐 좋은 정보들이겠죠? 근데 논문 요약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형님 논문에 관련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소고기를 사주십시오. 물론 사줄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그 뒷말이 가장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 형님 논문 통과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비즈니스 아닌가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논문 영어 요약이잖아요. 이거는 조금만 검색을 해도 조금만 정보를 얻어도 아니면 지도 교수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런 걸로 비즈니스로 한다? 물음표가 수만 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대학원 졸업한 학생들한테, 아니 학생들한테, 지인들한테 연락하게 되었어요. 다 알려줘요. 그게 뭐라고. 그 친구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사회가 그 성격을 바뀌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 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인생을 걸고 비즈니스, 누구의 인생을 걸고 비즈니스에, 입을 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는 되게 실례죠. 뭐, 요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한세 번, 네번 정도 계속 만나가지고
좀 알려줬죠. 뭐 정보라든지, 뭐 카메라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안 돌았을 때는 뭐 쉽게 말해 내 쪽, 내 부위, 내 앵글이 안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대략 조금 알려줬는데,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맞다는 거는 되게 뭔가 되게 씁쓸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 씁쓸한 감정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연기할 때 좋은 배역을 맡았을 때 풀어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모두들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자 아자 아자.